이제 12쪽 63효를 읽어보지요. 육삼은 묘등시며 파능미라 이호미하야 지리니니 흉하고 무인이 유대군이로다. 삼은 이음 거양하야 지요강이 체본 음유하니 안능 견기술이리요. 고로여 맹묘지시 기견 불명하고 타벽지리의 기행 불언이라 재기 부족이 우처 부득 중하고 입히기 정하며 이유이 무강하니의 길이 어처면 시는 이어미지람 고로 왈이호미요. 이 불선리로 이미지하니 필급하판이람 고로 왈지린흉이람. 무인 비요 대구는 여무포지니 이거 인상하야 사기 조솔로 읽어요. 조솔이요 비능술리 원도야람. 불충정이 지강하야 내위 군양소여하니 지는 이 강조 도비 득흉야람. 육삼이 부중 부정하고 유이 지강하니 이 자리 거니면 필견상해구로 기상이 여차이 점재흉이요. 오위의 강무지니의 득지 사포지상이님 여진정 항적이에 기능 구야리요. 상알묘능시는 부족이 유명야후 반응미는 부족이 여행야후. 음묘지니의 기재 부족하야 시불능명하고 행불능원이여는 이내 무강하니 소리여차면 기능변어해후암. 지린지 흉은 위에 부당야옥 무인 비유 대구는 지강야람. 이유 거삼하야 이비기정이니 소이치 파해하야 피지리 흉야람. 이 무인 비유자는 이기 처양하야 제약이지 강야람. 지강즉 망동하야 소리 불류 기두니 여무인이 위태군야람.
이제 육삼효를 가만히 그려볼 수 있겠지요? 육삼효는 위치가 어떤가요? 육삼효니까 육은 음이고 삼은 양자리인데 음효가 차지하고 있죠. 음효가 양자리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도 강력한 양들이 다 있고 위도 양효들이 있어요. 이제 아랫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유약하게 되는 실체지요. 요 위에 요 육삼효가 음이기 때문에 이게 택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볼 때는 요거는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보세요. 육삼은 묘능시며 파능이라. 참 표현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묘자는 애꾸눈이라고 번역을 할게요. 애꾸눈을 가진 사람이 능시며, 여기 시자도 볼시자인데 볼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상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눈으로 자기 주장은 나도 잘볼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글자 그대로 애꾸눈도 능히 볼수 있으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애꾸눈을 가진 사람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도 볼수 있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파능이라. 파자는 절름발이 파자예요. 한쪽 발이 불편해서 잘 걷지 못하는 사람도 능히 나도 밟고 나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뜻은 꺾이지 않아서 주장을 강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호미야야, 그러다 보니까 뭐해요? 지금 상황이 앞에는 하늘권괴가 딱 버티고 있고 자기는 밑에가 이제 기쁠 여자 택괴인데 택괴 중에서 자기가 가장 약한 사람이 하늘권괴 바로 밑에서 이게 잘 밟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하늘에 꽉 밟힌 상황이에요. 하늘은 뛰어넘을 수 없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것을 호랑이 호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호미야야, 호랑이 꼬리를 밟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밟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육삼이니까, 본래 성정은 음이지만은 삼이라는 양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한테 물린 상황이 된 거예요. 지린이니, 호랑이한테. 호랑이가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어서 질인 사람의 물린 상황이니. 흉하고 또 그와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 무인이 위우 대군이거다. 이참이 녹음 같은 거 해서는 좀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역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 무인은 사실은 문무겸전한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면 굉장히 좋지만, 문무겸전을 못한, 속된 말로 무식한 사람으로 힘만 쓸수 있는 사람이 무인인 거예요, 여기서는. 요새는 뭐 덕장, 지장, 뭐 그런 장군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무대뿌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자기 힘만 믿고 밀어붙이는 그런 무인이, 예, 무인이 위우 대군이로다. 그 사람이 대군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모든 일을 처리할 때안 되는 게 어딨어?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따지지 못하고 자기가 서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뜻만 가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려서 백성들이 항의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진 임금을 두고 한 말이에요. 삼은 이음 거양하야, 이 삼유는 가만히 풀어보면 어떻죠? 음으로서 육삼이니까 육이 음이잖아요. 음으로서 거양, 양의 위치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육강, 뜻은 강하고자 하지만 체 자체가 본래 음유잖아요. 음유하니까 말은 청산유수고 앞으로 가려고 하지만 속은 사실은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않는 견기 소리리요. 그러니 어찌 능히 그 이행하는 바를 견고하게 할 수 있겠는가. 중간에 틀림없이 흔들리는 상황이 된다. 고로 여 맹묘지시 불견기명하고 마치 여기는 애꾸는 정도가 아니네. 그죠? 맹묘니까 눈먼 사람, 눈먼 사람의 보는 것이 기견불명, 그 본 것이 분명치 못하고 파벽지리, 파벽지리도 절름발이 팠죠. 절름발이 벽자예요. 이 절름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이 기행불언이라, 그 가는 것이 멀지 않은지라, 멀지 않은지라라기보다는 위에 여자가 붙어서 멀리 가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 드리겠네요. 재기 부족이, 그 체질이 이미 부족하고 우처 부득중하고 또 중도를 얻지 못한 중의 위치가 아니지요. 육삼대리니까 거기에 처하고 이 비기정하며 그 바른 것을 바르지 못한 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유의 무강이에요. 본 자질은 유약한데 무강, 강하게 하려고 힘만 쓰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저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발은 더딘데 눈은 1등인 사람이 있지요. 얼굴 모습은 1등이고 발은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마음은 저기 가는데 지금 발은 안 떨어지고 자기 본 자질은 유약한데 뜻은 저리 앞에 남한테 굽히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신은 이여 위지라. 이것은 위태로운 지경을 밟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고로 말 이 홈이요. 그래서 호랑이 꼬리를 밟는 꼴이 됐고 이 불선리로 이 위지안이 잘 밟고 잘 이행하는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좋게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위태로운 지경을 밟고 서 있으니 필급화환이라. 반드시 재앙과 근심 걱정거리가 자기한테 미치게 된다 이거예요. 고로왈 지림흉이라. 그래서 사람이 물려서 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무인 위의 대군은 무인이 대군이 되었다라는 말은 여 무포지니, 무만을 내세우고 포악한 그런 사람이 거인상하여 다른 사람 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기 조술이요. 그 조급하고 이 솔자는 우리 거칠 솔자를 해석을 하자고요. 우리 추솔하다는 말 쓰잖아요. 사람이 좀 추솔하다, 경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조급하게 그 조급하고 추솔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경솔한 그 마음을 함부로 할 뿐이고 비능 순리 원도야라. 능히 순리 순리대로 이행을 해서 멀리까지 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불중정이 지강하여, 그러니까 중도도 못 지키고 정도도 가지 못하며 뜻은 강해서 내위 군량 소요하니, 그래서 많은 양들과 더분 바가 되었어요. 사실은 전부 다 돌아보면 전부 양만 있는데 그 양들은 강하잖아요. 속성이 거기에 유약한 음이 껴가지고 나도 겉으로는 양들처럼 강한 양들처럼 행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본인은 속마음이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바로 군양소예요. 군양은 초, 2, 4, 5, 6 그 전부 양효잖아요. 그 양들과 더불어 같이 하고자 하는 바가 되니 신은 이 강조 도위이 득근해라. 이것은 강한 것 그리고 조급한 것,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그것으로
위태로운 곳을 밟고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흉함을 얻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육삼이 불중 부정하고 육삼효가 중도도 아니고 정도도 아니에요. 중용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바른 길을 가는 것도 아니면서 본인은 유해요. 유약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양유들과 똑같이 나도 양인양 하는 지강, 뜻은 강하니 2차 이건이면 이로써 그 위에 있는 건깨지요? 건깨를 밟고 있다면 필견상해라. 반드시 상처를 받고 해로움을 보게 될 것이다. 거로 기상이 여차이 점재흉이요. 그 모습은 그 상황은 이와 같으면서 점치면 점괘로 풀린다면 흉한 것이 된단 말이죠. 오위 강무지이니 특지 사포지상이니 그것은 또 강하고 무만을 내세우는 힘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특지 사포지상이에요. 특지라는 말은 아시겠지요? 특지는 뭐예요? 아 내가 대장이 돼야지 했을 때 대장이 된 상황이죠. 뜻을 얻어서, 뜻을 얻는다는 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 지위를 얻어서 사포지상, 그 포악함을 함부로 하는 그런 상황이니 그 대표적인 역사적인 인물을 들려면 진정, 진정이 누구예요? 진시황이지요. 네. 진시황이나 항적, 항적 같은 사람이니 기능, 회알이요. 어찌 그 사람들이 그 무식한 걸 사실은 그 무력만 내세우는 거 가지고 오래도록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역책에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당대엔 진시황, 항적 이런 분들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영원히 죽는 거지 뭐예요. 그죠? 이 경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영원히 여기 있는 무포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싸우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장 차원이 낮은 싸움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다. 두 번째 차원은 설전이지요. 서설자 말로 싸우는 거다. 이게 토론대회예요. 백분 토론 이런 것이 다 설전이에요. 그러나 가장 차원이 높은 것은 필전이다. 끝으로 써는 거예요. 그게 논문인 거예요. 세계적인 학술지에 자기가 쓴 논문이 실렸다 하면 인정받는 게 그거거든요. 그 풋끝으로 싸워서 풋끝으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써는 것이 춘추필법인 거예요. 그죠? 필즉 필, 삭즉 삭. 필삭. 옛날에는 필삭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더할 첨, 깎을 삭 해서 첨삭이라고 하더라고요. 논술 지도를 이렇게 첨삭 지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옛날에는 필삭이라고 그랬어요. 필은 더할 가짜 가필, 삭은 거기에 이제 삭에다가 줄일 삭자에다가 뭐 해가지고 없애는 거. 이제 상을 보시면 상활 묘능신은 묘능신은 뭐예요? 풀이 안 해도 알겠지요. 부족이 유명 밝음을 틀 수 없어 밝게 볼 수가 없어. 근데 정말 우리 인생의 진짜 화두는 뭡니까? 심안이에요. 심안. 마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을 뜨고 살아도 눈뜬 장님처럼 우리 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경서를 읽으면 사실은 마음이 탁해지지 않아서 탁해지지 않아서 탁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1호 2자 66자 그 두 글자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요. 좀 그렇게 보고 있어. 거기서 마음의 눈이 뜨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묘능신은 부족이 유명야오. 이 애꾸눈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은 부족이 유명야. 밝을 명자요. 밝게 봄과 봄이 이 밝게 보는 것을 두는데 부족하고 즉 밝게 볼 수가 없고 파능리는 절름발이가 능히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부족이 여행이라. 그 사람과 같이 먼 길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음유지인이 기재 부족하야 자질은 음이고
속성은 유약한 그런 사람이 그 체질이 부족해서 시 불능명하며 보아도 능히 밝게 보지 못하고 가도 멀리 가지 못하거늘 내 무강하니 그런데 본인은 강하게 될 것을 힘쓰니 소리 여차면 이행하는 다가 이와 같다면 기능 면허해와 그가 어찌 해로운 데서 면할 수 있겠냐 이게 겉다르고 속다른 건데 속은 유약한데 겉으로만 강하지 않은 거니까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죠. 지린지 흉은 사람을 물어서 흉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위부당량 그 위치가 합당하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무인 위우 대군은 무인이 대군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각 뜻이 강한 것을 드러내서 표현한 거예요. 뜻만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 이어 거삼아야 유약한 그 음효가 삼이라는 양의 위치에 거해서 이 비기정이니 그 바르지 못한 것을 이행하고 있으니 소위 치화해야야 그것 때문에 해와 화를 이루게 되어서 피질이 흉내라 물리게 되어서 흉하게 되더라 이거죠. 이 무인 위유자는 여기 무인으로 썼던 것은 비유한 거예요. 무인으로서 비유를 한 것은 이기 처야야 그가 양의 위치에 처해서 제약이 지각냐라 제주는 약한데 뜻은 강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란 얘기예요. 지강증 망동이요. 왜냐하면 뜻이 강하게 되면 망동을 해요. 경거망동이라 하잖아요. 함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서 소리 풀려 기도니 그 이행하는 바가 그 도로 말미암지 않아 바른 길을 가지 않아 그러니 여 무인이 위 대군냐라 그것은 마치 무인이 대군이 된 그런 것과 같은 위치다 이거죠. 절대로 여기서 무인이라서 요즘처럼 정말 정식 사관학교를 나오고 학문과 무예를 겸비한 그런 무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는 이 옛날 표현으로 뭐라고 하지요?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지 절대로 이 글 속에 무인이라서 깐부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